자세요. 네. 응? 네. 생긴 건 팔자 안 세게 생겼는데 기운을 느껴보면 팔자가 세요. 결혼을 해서도 혼자가 되셔야 되고요. 이혼을 하셔야 되고. 네. 남편이 있다고 해도 내 남편이 아닌 거고, 예를 들어서. 근데 네. 언니 같은 경우는 일부 종사를 못하시고 살아가고 분명히 이혼을 하셨었어야 돼. 이혼했어요. 했어? 네. 거기 속에서 그냥 내가 남아있는 거는 내 혼자 아픔, 자식, 응? 그리고 나 혼자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아가기 위한 그냥 나의 수줍은, 그리고 깡. 네. 그것만 남았어. 맞아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네. 금전이 다 뭐 그게 풍성하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 입에 풀칠할 정도는 네. 내가 움직이고 내가 일구고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손에 제도 재주가 있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네. 꾸미기도 언니가 꾸미지 않으면 내가 남을 꾸며준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옷가게도 마찬가지야. 내가 꾸미고 있지 않으면 내가 사 입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입혀준다든, 아니 헤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아기자기 손에 뭔가 네. 재주를 가져서 가셔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야. 뭐해? 네일 아트요. 아, 그래서 맞춰 보셨구나. 그래서 손에 재주를 가르고 가서 살아를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그맣게나마 나의 내가 영업, 나의 사업, 나의 장사,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나의 읽어가면서 그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고생 네. 많이 했네. 네, 이혼한 지 9년 됐는데 많이 몸도 아팠고. 그리고 그게 정신적인 충격이 가끔씩은 어떻게 보면 언니도 우리 같은 무당네를 무시를 못하고 살아를 가요, 언니가. 네. 왜냐면 절법도 들어오지만 네. 묵법, 신법도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내가 때가 되면 신수가 조금 뒤숭숭하다 싶으면 점집을 찾아야 되고 네. 또 어떻게 친구 따라, 오늘은 친구가 따라왔지만 네. 어떻게 친구 따라 또 한번 내가 갈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그냥 재미가 아니라 선입견이 없어.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또 신에 대한 뭐 내가 여기 그곳으로 와서 믿고 막 무릎 꿇고 그러지는 않아도 네. 그냥 내가 인사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거. 왜냐하면 언니 위에 할머니 줄에서 네. 내려오는 신법이 있기 때문에 네 위에 신이 없어 그러는 거야. 언니 위에 사람이 없어 내가 건방지다는 뜻이 아니라 네네. 내가 빌어가고 할 것 같으면 나보다 절 많이 해본 사람이 없을 거고 아. 그런 분이 내려오시다 보니까 언니 스스로도 네. 신을 모시는 하지는 않는데 어디 한 곳에 원래 언니가 촛불 있는 별 밝히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공양이라도 뭐 이렇게 다니면서라도 밥도 공양을 하든 뭘 하든 우리 같은 곳에서 네. 그렇게 공양사리 하셔야 되는 사람이 중에 아, 하나야. 네네. 참견이 아니라. 응? 네. 그런 거 있어. 말이 좋다. 입이 좋다. 근데 그 입이 가끔씩은 네. 내 초사를 떨어서 네. 까먹을 때가 조금 많다. 왜냐하면 재미지고 네. 막 뭔가 얘기를 하고 근데 아 입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남은 여린 마음에 앞을 네. 나서는 게 조금 있으시다고 얘기가 나와. 아. 그게 조금 있어 언니가. 그래서 네.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네. 말을 많이 막 다 쓰다댕이가 아니라 네. 네. 어떤 말 한마디라도 생각하고 얘기하는 말이 가끔씩은 남들한테는 좀 서건함으로 들어오는 오해의 구설이 이게 좀 있는데 네. 그래도 유대관계는 나름대로는 좋아요. 네. 그리고 신용도 있어. 신임도 네, 네. 있고. 그래서 네. 내가 힘들고 뭐하고 어디서 정말로 나 뭐 서류 같은 거 없이 해도 꿈질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존심상 네. 못하지만 통장으로 해도 말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인 사람들한테 언니가 신용을 중요시하고 살아오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거기 속에서 언니도 우리 같은 무당네 속에서 그리고 도라를 다니셔야 돼. 딸이 몇 살이에요? 딸 지금 중3 16살이에요. 딸 하나야? 네. 하나 만났어? 네. 안 내렸어? 안 생겼냐고? 안 내렸냐고. 뭐가 안 내려요? 애기가 딸 하나 생겨서 딸 하나 낳았어요? 아니 또 생겼었어. 그치 안 내렸냐고. 삼신의 아. 발전이 훅 하고 들어와서 그래. 네. 유산 그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자연이 아니야. 네. 맞아요. 삼신의 발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미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풀고 다니셔. 아이한테 안 좋아. 아이한테 안 좋다는 건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몇 살이라고 할까? 16살이요. 원숭이 때. 아이들은 제가 15, 16, 17 정도 돼야 봐줘요. 네네. 근데 네. 동시딸만 조심하세요. 아이요?
아니란 건 말아. 요번 동지 딸까지? 네네. 쓸데없는 언니도 우리 것 같은 데 다녀서. 네. 아이를 뭔가를 그렇게 말을 나올 수가 있어. 왜냐면 걔도 나름대로는 빌어서 가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야. 아. 어디 뭐 부처님 앞이 됐든 어디가 네. 됐든 촛불 인증에서 아이 이름 석자 성명이 올라가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아, 네네네. 나도 우리 조카가 나한테 이름을 팔았어요. 네. 뭐 명을.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집은. 네. 아. 본인네도 본인네가 네. 저지른 게 아니라 집안에 내려오던 그게 조금 있어서 공분이 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남자 보자. 네. 언니가 누군가 있어야 돼요. 지금. 자, 얘는 이렇게 줘. 지금 3년 정도. 이분이 이게 몇 살 때 사진이에요? 몇 년 전인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 여기 있다. 여기 결혼식 예. 날짜가 있네요. 예. 정말 왜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니? 잔소리 많이 하셔야 되겠다. 네, 많이 하고 있고. 에다룻이 다른데 이 사람 딸도 말을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 그리고 언니가 바른 소리를 하고 살아를 가시는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네. 올바른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엄마가 잘못을 했어도 얘기를 하다 보면 엄마 앞에서 승질을 내다가도 맞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네네. 뒤돌았으면. 아. 그래서 둘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헤어질 뻔한 것도. 아, 몇 번을 제가 네. 헤어지려고 연락을 차단하고 해도? 헤어질 뻔한 것도 많고, 원래는 만나지 말았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언니를 찬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언니를, 어떻게 보면 언니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언니가 차단을 하고,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도 언니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윤 씨 기준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언니가 바라보는, 다시 남자를 만나면 고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능력이 많지 않아도 성실하고 언니 그거 봐 성실하고 근면 네, 네. 검소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능력치가 아니어도 그래도 여자를 위해 주든가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 딴에는 겉으로만 말로만 조금만 앞을 쓰는 사람이야. 맞아요. 좀 가오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딴에도 자기가 뭔가 입으로 말해놓고 실천을 못하는 못 경우가 많아요. 맞다 보니 실망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남자답지 못한 면이 더더욱 들어오고 내가 이렇게까지 여태까지 있는데 이 사람까지 만나나? 싶은 생각에서 긴 인연 안 됩니다. 뭐 언제 헤어져요?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그건 안 궁금하고요. 긴 인연 안 되고 본인은 다시 언니가 팔자를 고칠 것도 아니고 네. 동거를 하실 것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차라리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네네. 내 마음 알아주시는 분을 만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생길까요? 생겨. 생길까요? 언니도 끼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뭐 아니에요 한다 그러지만 네. 남자 앞에서면 수줍음이 있고 이게 있어요. 네. 딴 사람 앞에서 막 애교가 아니라 네. 둘만 있다거나 뭔가 사람들이 있다거나 하면 네. 그런 끼가 조금은 있으신 양반 중에 하나라서 네. 남자들이 내 남자가 없는 것뿐이지 내 주위에 남자를 모아서 내가 남자들이 있는 곳을 갈 것 같으면 네. 많아요. 저는 아예 안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많다고. 다니면은 많으셔. 너무 안 다녀서 안 생겼나요? 10년 귀찮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좀 귀찮아. 근데 네. 저 사람이랑 만났는데 사랑을 해요. 언제 이 사람 만나게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련 떨지 마. 내가 정리하느라 정확히 얘기를 해줄게. 네. 미련 떨지 마. 아, 키우고 살 거 아니면. 아 아니 그럴 생각 없어. 하나 키운 것도 힘들어. 네. 하나 키운 것도 힘들어. 네네. 그걸 또 내가 새끼니까 키웠다기보다 네네. 남자 하는 맘만 키워. 이젠 본인이 고생해서 혼자 먹고 살 것 같으면 그냥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취미 다니고 네네. 사람들이랑 어디 흥에도 취해보러 다니고 네네. 동창도 좀 만나고 산악회를 들든 뭐를 하든 어떻게 집순이고 일순이고 응? 맞아. 친구도 이혼하고 일하고 집밖에 안 했어요. 언제 돌아다니시려고? 언제 여자로서 언제 예쁨을 하려고? 다 늙어서? 그러게요. 그러다가 10년 지금도 억울해 죽겠는데. 억울해요. 청춘은 어딨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누가 있어서 바람을 피는 게 아니잖아. 네. 우리가 깨끗이 내 인연이 아니어서 네. 정리를 해서
이별을 겪고 나서 나도 이제 상처가 이 정도 왔으면 네. 내가 누군가를 만날 자격이 돼요. 네, 이제는 조금 안정되게 살고 싶어요. 아이도 이 정도면 다 컸어. 네, 그 맞아요. 때문에 아이한테 흉 잡힐 것도 없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아이가 이 정도 컸기 때문에 엄마를 이해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제발 좀 남자친구가 생기든 애인이 생기든 엄마도 조금만 더 있으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 아이 중요하니까 두 분이서 행복하게 네. 잘 살아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네네. 근데 아이 갖고 문제는 안 할게요, 엄마. 나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네. 어디 가서 아이의 사주 놓지 마요. 아니 선생님 제 말씀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아, 네. 미안해. 나만 떠들었어.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가요. 제가 사는 지역에서 어쩌다 저걸 보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저기야? 예예 예. 사는 동네가 저기거든요. 근데 그냥 검색해서 근처로 가서 점을 봤는데요.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셋 다 단명한다고. 저분은 사고수가 들었어요. 저분은. 아 언제예요? 그래서 저분이 네. 밤에 운전을 하든 술을 먹든 약주를 먹든 뭔가 그런 걸 안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아까도 엄마는 동지딸을 피해야 된다고. 아. 아 죄송해요 말 끊어서. 근데. 그 셋 다 단명한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 구독자 신청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 아이 사진 있어요? 네. 신점이에 역학 보시는 분이에요. 사주로 봤어요. 그냥 이목구비만 네, 나오면 되죠? 여기다 본인 음력생일이랑 딸 음력생 이게 덮어서 주세요. 본인 음력생일이랑 네. 딸 이름이랑 음력생일 적어주세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아 그거요?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정말? 무슨 말이야? 제가 가끔 이제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남자가 아니고 남의 남자니까는 죽는 것까지 말을 쓰지는 않는데 사고수는 있습니다. 두 분이서 아마 동지딸 때 수가 사납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사고수가 조금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때 아이도 많이 안 돌아다녀야 돼. 뭐 미끄럼이라든가 어디 얼음이 있다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가로등이 들어오기는 데인데 어떤 길가가 보여. 네. 거기 속에서 그쪽으로 쪽으로 엄마 집이든 뭐 가게든 그런 네. 쪽으로 좀 보이는 데가 있어. 네. 거기에서 네. 엄마가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든가 네. 아니면 비가 왔다든가 그럴 때는 좀 안전하게 네. 그렇게 뭐 걸어다니지 말고 또 차 조금만 그때 동지딸만 좀 피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 단명의 사주? 다 죽는데 셋 다? 얘는 지금 16세잖아요. 17세부터 앞이 캄캄하대요. 그리고 저는 49세부터 앞이 안 보이고 아까 그분은 54세부터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주점이야? 예, 사주 넣었어요. 그때. 오늘 다 왜 나도 무당이면 같은 무당을 얘기해 욕을 하고 싶진 않아. 네. 왜냐면 나한테 와서 또 마찬가지야. 사대가 안 맞고 내가 나도 보기 싫거나 예를 들어서 많으면 네. 안 맞아서 가는 수도 있고 그잖아. 네. 네. 근데 아이를 가지고 나서 네. 단명이니 예명이니 아이고 너무 네. 우아지게 저만 점을 보려고 했더니만 단명이니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왜 단명이니까 아이한테 신도 왔대?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구타자 돈 갖고 오라고 카드 할부도 된다. 셋 다 살고 싶으면 구대해야 된다고. 아이 명딸이나 걸어놔. 어? 네네. 아이 명딸이나 걸어놓고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살아. 여기서 사업재수 구슬할 거야? 아니면 병이 들었어. 병에 구슬할 거야? 상문이 들으길 해서 상문을 걷어놓을 거야. 그치? 네. 언니가 엄마가 가서 산소탈을 걷었어. 그것도 없어. 네네. 없다고. 네. 그냥 내 기륜가국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를 갈아야 되는 거고 부모가 있어도 그냥 내 마음속에 효도를 하고 살아를 갈 수밖에 없고 네. 내가 마음적으로만 내가 도움 안 받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야. 잘 살아 두 다리 뻗고 네. 정말
내가 여기서 요즘 저를 보다 보면 네네. 아이를 갖고 잡아서 가는 사람 진짜 그런 경우는 있어. 근데 아, 중이 안간이 갖고 가나서는 무당이 함부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엄마. 아 네네. 이게 청리누설이야. 어. 우리가 점을 보는 것도 청리누설이에요. 네. 근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너무 잠도 안 왔어. 어, 여기 왔다 온 이유가 이거 중에 하나라고 한다니까. 이게 제일 크죠. 잠 자. 안 죽어. 네. 죽으면 네. 엄마야. 네. 누군가 셋 중에 근데 저 남자는 모르서 사고 순 있어요. 네. 그 저분이 몸에 수에 칼을 대든 몸이 장애를 겪고 가라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아 올해요? 내후년까지. 내후년까지. 그건 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네. 사람이 어떻게 조심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네, 네. 목소리 천천히 해야지. 네. 보러 대신 할머니 가서 그러지. 괜찮아요, 저는. 이쁘기가 그지 없네. 귀엽기가 그지 없네. 저 정도면 효녀자손이지. 애비 없는 근을 저 정도에서 열심히 남들은 천재는 아니지만, 응? 남들은 저 정도 왔다 그러면 나, 우리 엄마한테는 귀하기 귀한 딸이나 그지 없네. 그리고 안딴 기주가 딸만 보고 여태까지 10년을 이혼을 하고 나서도 버티고 9년을 이혼을 하고 나서도 버텼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저 보물과 같은 애가 물론 남자도 보물이지만 보물과 같은 애가 죽는다니 내가 죽으면 모르겠지만 명의라도 내가 나눠주고라도 하고 싶다라는 거지. 네. 근데 엄마가 정말로 내가 마음속에서 울어놨으면 그 무당이 말을 들어서 구슬했겠지 카드 할부를 해서라도 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울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들었기 때문에 네. 걱정은 근심이고 네. 근심이 걱정이고 아주 그냥 태산이 지금은 하늘을 싸고 있어. 잠 편히 자.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뇌출혈 걸리지 말고. 네네. 잠 편히 자요. 담명 아니에요.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명 아니라고. 네 감사합니다. 담명 아니고 저 아이는 아까 그랬지 엄마 언니네 우리 네. 기준님네 윗줄에서 내려오는 친가의 할머니 쪽에서 내려오는 네. 우리 같은 무법이 신법을 좀 대우를 하셨는지 아니면 산신에 빌었는지 네. 절에 빌었는지 그분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친가 원씨 네. 네네 친가 본인 박현민씨 아 네네네 있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아이한테는 외가줄력이잖아요 네네.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잠깐 살짝살짝 영향이 있어서 아이가 네.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네 조금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 노력하는 것만큼 아이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몸이 저 아이가 그렇게 강성은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약하게 태어났다기보단 좀 약해. 네 맞아요. 대도 약하고 우리 엄마만큼의 대가 없어. 그러다 보니 걱정의 근심이야. 솔직히 어떻게 따지고 보면 호흡기 기관지 쪽으로 아이 폐렴 쪽이든 뭐 기관지든 나중에도 갑상선이든 그런 거 위해서 미리미리 네. 뭐 음식이라든가 먹을 차라든가 이런 거 잘 해놓고 가셨으면 좋겠고 네네. 안 죽어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 미안한 게 아니지. 좋은 거지. 네. 네. 안 죽어요. 죽으면 누가 저 남자 모르겠고 둘 중에 하나. 근데 당신들이 막 가서 차가운데 뛰어드는 거 갖고 나한테 뭐라 할 순 없어. 그쵸. 근데 귀 닫아. 네. 전발 그만 다니지. 아, 저 한 5, 6년 동안 안 보다가 올해 갑자기 그렇게 꽂혀. 누가 차나 올라니까 보는데 전부로 그만 다니라고. 밤면 뭐하니 믿어야지. 믿는데요. 믿었으면 굳했겠다. 정말 돈이 있었으면 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하지 말라는 거야. 네. 한 곳에 내가 아까도 쌀을 갖고 들어오셨지만 저렇게 백미를 갖고 공양을 좀 하시고 가라 가시고 네. 만 사람한테 음식도 퍼서 주라는 사람이고 네. 또 만 사람한테 쌀도 나눠서 덕을 베풀고 사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 이 덕이 내가 어디에 쌀 나 안 먹어. 우리 이거 쌀 불쌍한 사람들 줘. 네. 여기 네. 신도들 중에서도. 아, 네네. 뭐 부잣들만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곳은. 네.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공주를 베풀면 아이들은 모르잖아. 아이가 밑에서 뭔가가 채워질 수 있는 기운이 있겠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고3이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니까. 네. 어떤 환경 속에서 조금 더 걱정이 근심 보이지 말고. 네. 내 딸 보고 왔잖아. 네. 너무 착하고 예뻐요. 저 정도면 효녀라니까 엄마.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고맙고. 노력하고. 네. 엄마밖에 고맙고. 몰라요. 고맙고. 둘이 네. 오손도손 잘 살아. 잘 살고. 네. 가끔가끔 연애도 해. 아, 근데요, 선생님. 저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싶거든요. 10년째 혼자니까.
자,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남자부터 만나려고 하세요. 그래서 아. 남자가 있는 그 곳으로 움직이세요. 집 일터, 집 일터를 하는데 남자들이 네일아트를 하러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남자 예약은 아예 제가 또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들어오진 네. 않잖아. 네, 그러면 네. 내가 볼 수 있는 게 다 여자잖아. 네. 집을 가도 딸도 여자야. 내가 하는 일도 여자야. 남자를 볼 수 있는 곳을 좀 움직이셔. 아. 어? 아니면 나 외로워 외치고 다니다 누군가한테 소개라도 받으시려고 덤비시든가. 네. 움직이시라고. 그 아. 남자를 먼저 만나서 네. 그 이 사람 저 사람 좀 본 다음에 네. 처음부터 만나고 사귀라는 게 아니라 네, 네. 좀 눈여겨보고 한 다음에 좋은 사람이다 싶으면 내가 잡을 수 있는 인연은 있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있어. 있으니까 네. 마음 편하게 하시고 운동 좀 하셔. 네, 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부종이 너무 꼈어. 부종이요? 부종. 부종, 붓기요? 맞아요. 요번 명절 때 2kg가 부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네.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예요. 체내에 어떤 지방 같은 게 혈쪽으로도 많이 다다다다다 붙어있어. 그러니 네. 몸 관리해. 이런 거 관리 안 하면 단명이야. 네. 건강검진을 받아야지 암인지 몇 개인지 뭔지 고치지. 네. 그지? 네. 관리를 안 한 사람이면 아프면 김명이 단명이 될 수밖에 없어. 네. 그죠?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도 엄마 이제 남자 손길이 필요해. 그러니 엄마도 가리는 게 많아 남자들에 있어서도. 응? 그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이랑 행복하게 여태까지 살아오신 거 아이 보호하시면서 잘 살아왔으면 좋겠고 네. 아이랑 뭐나 단명 아니야. 네. 걱정하지도 말고 잠 두 다리 못 비고 못 자지도 마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어. 조심하고. 동지딸 조심하시고 네. 아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거 내가 아까 해내놓은 것만 그렇게 해놔서 해놓고 끝내시면은 아이가 그냥 바르게 잘 컸어. 뭘 어떻게 더 커줘야 네, 되니? 네, 저는 더 이상 원하는 아니 뭘 어떻게 더 커줘야 돼? 뭐 서울대 가줘야 돼? 아니요. 저 정도면 된 거라고. 네.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이가 건강만 하라고 저는 그러거든요. 또 나름대로는 약해. 약한데 나름대로는 공부도 최선을 다해. 내가 그치 천재고 우등생이고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자기가 하려고는 하는 이런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보여요. 그러니 인연 안쪽으로 남자 다시 만날 거니까 저 사람 정리하셔. 인연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